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해산물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수산물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해산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킹크랩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러시아산 킹크랩들이 중국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물량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킹크랩의 이제 경매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다는 그런 보도를 뉴스에서 때려버렸죠. 그로 인해서 대형마트에선 한때 반값 할인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이 킹크랩 시세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킹크랩 시세를 물어봤던 소비자들은 의아했겠죠. 분명 뭐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서는 분명히 가격이 내렸다고 했는데 왜 가격이 예전이랑 같지? 그렇게.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수산물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받게 되는데 작년 11월쯤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제주도 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제주도 방어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다 등등등. 근데 사실 맞긴 맞는 말이죠. 사실 방어가 갓 나기 시작한 11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방어의 기름이 굉장히 지지 않아서 맛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고 그래서 방어의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기 때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을 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방어 시세를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가지고 방어 시세 요즘에 좀뭐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때는 그 옛날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낮지 않다. 그거는 옛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스트레스 받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자, 살펴봅시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시간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고 이거를 보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뉴스를 받고 그다음에 수산물 킹크랩을 살려고 하는 시점에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일주일 전에 기사를 보고 킹크랩 시세를 물어봤으면 이미 열흘 전쯤에 그런 킹크랩의 시세가 내려갔고 낮은 가격에 판매했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후죠. 예,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킹크랩이 왜 쌌다는데 싸졌다는데 왜 가격이 이대로냐라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킹크랩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러시아산 킹크랩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시점에 수요는 막 킹크랩을 먹는 사람은 평년 수준인데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 돼버리면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뭐 수요와 곡선, 뭐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가격이 내려갔으니 유통하는 업자들, 그 다음에 소매하는 업자들은 오, 좋다구나. 가격을 내리겠죠.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홍보하면은 일반 소비자도 알게 될 거고 또 뉴스 그 기사를 본 사람들도 알게 돼서 이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킹크랩을 찾겠죠. 야, 킹크랩 비쌌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수요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그 시장 가격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그걸 더 넘어설 수도 있어요. 수요가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물어봤던 소비자들은, 예전에 킹크랩을 샀던 소비자들은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이미 초과 수요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러면은 값싼 가격에 먹지 못하고, 평년 수준에, 오히려 비싼,
오히려 더 비싼 킹크랩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 또 시간차로 인해서 뉴스로 보도한 이런 시세의 변동에 대한 거랑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단가, 시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분들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사실 지금 찍는 이 시점에 제주도에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뭐 난리 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보도를 본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요. 이 기사가 언제 터졌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기고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파닥파닥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네트워크 한 개 안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 킹크랩 사건을 비유해서 뉴스 보도의 현실과 뉴스 보도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현실 간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